자, 일단 특강에 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이거 시간표 잠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월급에 네. 그 네. 시간표를 좀 같이 띄워서 보내면 좋겠구나. 자, 여러분들 그 시간표 보시면 월급에 네. 그 정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여러분들은 10시부터 12시까지가 정규 수업이에요. 그러면 단어 시험을 볼 거잖아. 네. 그럼 단어 시험을 이제 여러분 선택을 해보면 돼. 10시부터 12시가 정규 수업이고 특강은 이제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1시 끝나고 나서 단어 시험을 봐도 되고 아니면 30분 정도 일찍 와. 네. 9시 반에. 와서 시험 먼저 보고 수업 듣고 집에 가는 거 뭐가 더 좋아? 시험 치고 하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시험 치면은 점심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아침 더 일찍 그러면 9시 반 그러면 9시 반에 여러분들은 9시 30분에 와서 테스트를 보세요. 그리고 나서 수업은 10시부터 쭉 가고 하면 끝나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 시간표에다 쓰세요. 9시 30분 테스트 써놓으세요. 9시 30분에 와서 테스트 보시고 10시부터 12시까지 정규 수업. 그리고 문법 특강 하는 건데 정규 수업 때는 독해. 독해를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문법 1시간 하는데 쉬었다가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특강은 다른 책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 하던 책 있잖아. 네. 요거로 진도를 좀 더 쭉쭉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궁금한 거 혹시 또 있니? 이거 말고? 저희는 다른 특강은 신청해도 안 되고 신청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희는 요것만 딱 하면 되는 거죠. 이것만 하면 돼요. 10시부터 10시까지. 이거 하나만 열어준 거야. 종일들한테는. 이것만 하면 돼요. 네. 아, 더 하고 싶어서? 상관은 없긴 한데. 더 하고 싶어? 그건 어머님하고 상의를 해봐. 네. 어머니하고 상의를 해봐서 도은이 같은 경우는 그거 따로 얘기를 해보자. 그 네. 어머니하고 내가 전화 통화 한번 해볼게. 네. 네. 또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잠깐만. 전화 보내서 볼 거라고 볼 거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 상의를 좀 해야 돼. 다 고유 고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지금 중3 반이랑 예비고를 들을지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고유 반이 더 막상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것도 언제부터 시작하냐 이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날짜가 며칠이야? 자, 다음 주 월요일이면 7월 19일부터예요. 그러면 7월 19일부터 언제까지냐면 날짜가 8월 9일까지인가? 8월 19일 목요일이니까 16일. 잠깐만. 아마도 방학 주 월요일까지 할 거예요. 제 생각. 8월 9일까지. 8월 9일. 자, 8월 9일까지인데 이게 여섯 번이에요. 네. 여섯 번인데 자, 여러분들 방학이 언제까지죠? 89일이요. 19일까지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8월 13일. 8월 13일 날 1회는 보강을 할 수도 있어요.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총 7회가 되겠죠? 네. 총 7회가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학이 있는데 언제가 방학이냐면 7월 29일 맞아. 7월 29일부터 7월 30일 목금이에요. 이게 목요일이고 이게 목요일이고 이게 금요일인데 요날은 학원 방학을 합니다. 정규 수업이 없다는 거예요. 특강도 없고 이날은 아예 학원 안 와요. 네. 알겠죠? 그래도 있는 게 낫잖아 하루라도. 그럼 방학은 이렇게 하는 거고
특강은 비용이 얼마냐면 요거 15만원입니다. 여기다 써줄게요. 요거는 15만원이고 야, 딱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예요? 15만원? 15만원이에요. 그럼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적은 것 같고? 네. 됐죠? 네. 궁금한 거 없죠, 이제? 네. 요거에서 어머니 갖다 드리고,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종이 상단에, 네. 요쯤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자기 이름 쓰고, 이거 특강 공부할 건데 내가 이거 수강 신청을 한다라는 표시로 요렇게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쳐주시고 이름 썼죠 여기다가. 네.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어머니들하고 아직 확정이 안 됐죠. 네. 그래서 오늘 가셔서 어머니들하고 확정을 하고 쌤한테 그 저기 뭐야 문자 있잖아. 네. 카톡이랑 아니면 문자로 사진을 찍어서 요거 종이에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월요일날 올 때 이 종이를 가지고 오세요. 네. 알겠죠? 이해됐어요? 특강 신청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책은 그대로 한다고 해주고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아, 네. 이해했죠? 네. 자, 이제 진도 나갑시다. 네. 제 문턱 만져요. 문턱. 자, 114쪽. 17페이지죠? 네. 진도 나가자. 이 책을 레벨 1 책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레벨 2로 넘어갈 수 있거든. 네. 지금 여러분들보다 한 학년 위에 있는 선배들은 레벨 3를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딱 너네하고 똑같이 시작했거든. 1학년 때부터 쭉 올라간 거니까 네. 실력이 많이 올라왔어 지금쯤. 그래서 하자는 거야. 자, 17번 해보자. 도훈아. 네. 답 불러보시고 시작해 봅시다. 3번이요. The turn is slow. Slow인데 자 문장 구조 봅시다. 주어죠. 비동사 나왔는데 뭐 나올 자리예요? 보호자리. 자, 보호자리 올 수 있는 거 품사가? 형용사. 자,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야겠지. 네. 자, 근데 보기를 보니까 슬로우는 품사가? 형용사. 이거는 형용사고 네. 얘는? 부사. 그럼 부사 안 되겠죠? 네. 그렇지? 그래서 형용사는 되지만 부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거는? You should eat your food인데 자, you 주어고 eat 동사, food, 목적어 끝났죠? 네. 여기 뭐가 나올 자리예요? 부사. 부사가 와야 누굴 수식해? 동사를 수식해요.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죠? 네. 그래서 답은 뭘로 했어? Slowly.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또 별표예요? 별표하는데 밑에 보기는 쓰지 마시고 답 넣어서 설명만 쓰세요. 네. 보기는 안 써도 돼요, 밑에 거. 답 네. 넣어서 설명만 쓰세요. 네. 자, 18번. 네, 17번 해석 안 해도 되죠. 18번? 해석 되죠? 아, 네, 해석. 해석 되죠? 네. 네. 거북이가 느리다. 너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한다. 되죠? 네. 18번. 성재. 네. 답 넣어서 읽어봅시다. It was a hard question. 자, A 범은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그 관사 플러스 그렇지 빈칸 앞에 관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빈칸이 나왔고 빈칸 뒤에 뭐 나왔어요? 명사. 그럼 여기는 이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애가 와야 되니까 품사 뭐 와야 되죠? 형용사. 그렇지 여기에는 형용사가 올 자리구나 이렇게. 네. 자 그럼 보기를 보니까 hard가 왔어요. hard는 품사가 뭐지? 자, 얘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부사도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죠? 네. Hardly는 부사. 부사긴 부사인데 그렇지. 빈도 부사라고 했고 Hardest는 무슨 급이죠? 최상급. 자, 최상급은 왜 답이 안 됐을까? 범위가 없고 또 더가 없어요. 그렇죠. 범위도 안 보이고 앞에 전반사 더도 안 붙었기 때문에 최상급은 일단 답이 절대로 안 돼요. 그죠? 네. 그리고 부사들은 답이 다 안 될 거고 네. 일단 부사 안 되겠죠? 네. 그럼 형용사만 와야 되니까 일단 여기다가 형용사를 우리가 이렇게 써보면 답이 뭘로 할까요? Hard. It was a hard question. 해석하면
그것은 어려운 질문이다. 자, 질문이라도 말고 문제. 그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I couldn't answer it. 뜻이 뭘까요? 나는 answer는 대답하다 뜻이거든? 그럼 나는 그것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렇죠. 나는 그것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시우야? 네. 여기 읽어보자. The two... women? women, 그렇지. Women. 네. The two women. 좋아져? 네. 그 다음. 동사 어디 있어요? 노우가 있는데. 노우가 왔는데 이거 무슨 동사라고 배웠어? 일반 동사. 그렇죠? 일반 동사 왔고 each other는 목적어 자리에 나온 대명사예요. 서로서로라는 뜻이에요. each other는. 서로. 혹은 서로서로. 그럼 그 두 여자들이 서로를 알고 있다인 것 같은데 헐들까 헐들릴까 이거 문제거든? 헐들릴요. 자, 왜 헐들릴가 들어가야 될까요? 일반 동사 좋으니까 빈도부사 써야 돼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빈도부사는 뭐의 앞? 뭐의 뒤? 일반 동사의 앞, 조동사나 비동사의 뒤 쓰면 되죠. 그럼 빈칸이 지금 일반 동사 앞에 왔으니까 여기 뭐가 나올 자리예요? 빈도부사를 쓸 자리라는 얘기겠지, 그지? 네. 그쵸. 일반적인 그냥 부사는 어디에 와? 일반 동사 뒤에 와요. 근데 지금 빈칸이 앞에 왔다라는 건 빈도부사를 쓸 자리라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hardly는 뜻이 뭐였지? 거의 거의 모호하지 않다.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는 scarcely. 자, rarely도 있었고, 그렇죠. scarcely도 있었죠. 또 seldom. 그렇죠. seldom도 있었어요. 거의 모호하지 않다. 좀처럼 모호하지 않다. 또 두 가지로 적어놓으세요. 거의 모호하지 않다. 좀처럼 모호하지 않다. 두 가지로. 자, 18번도 별표고 답은 2번.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hardly 집어넣는데 그 두 여자들은 서로를 모른다. 거의, 거의 알지 못한다. 못한다. 서로를 알지 못한다. 그 두 여자들은 서로를 거의 알지 못한다. 근데 18번도 보기 안 쓰는 거죠? 밑에 보기는 안 쓰는 거예요. 답만 넣어서 이렇게 설명 쓰시면 돼요. 다 적었어요? 네. 그렇죠. 해석까지 했죠? 네. 자, 20번 봅시다. 19번. 네. 도은아. 네. 답 넣어서 해볼까요? My new cell phone is better than my old one. 자, better than my old one인데 자, 뭐뭐보다 더 좋다. 이거 색칠하면 되고 네. 이걸 우리가 비교 구문이라고 했죠. 네. 그럼 비교 구문이야. 비교 구문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비교급 플러스 텐. 그래서 해석도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이게 비교 구문이고 우리가 굿은 원급이라고 했죠? 네. 자, 품사는 형용사라고 배웠고 부사는 웰이었어요. 네. 기억하지? 네. 근데 얘네들은 원급이고 네. 비교급은? Better. Better. 최상급은? Best. 그죠? 네. 자, 그리고 쌤이 하나 더 얘기한 게 있는데 얘들아, 비교 구문에서 비교의 대상은? 같아야 한다. 그 말도 써주세요. 비교 구문에서 비교의 대상은 같아야 한다. 비교 구문에서 비교의 대상은 같아야 한다 써주시고 그럼 19번에서는 뭐하고 뭐를 비교하고 있어요? 내 휴대전화와 내 예전 휴대전화죠. 네. 그지? 왜 마지막 끝에 있는 my old one 할 때 one이 대명사예요? 네. 그럼 이 대명사 one이 가리키는 단어는 뭐겠어요? my old cell phone. 그쵸, cell phone이겠죠. 이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겠다. 19번 별표. 네. 20번 넘어가자.
자, 아인슈타인은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던데, 자, 마지막에 in history 색칠해보세요. in history 색칠했어요? 자, 이게 역사에서라고 해석할 때도 있지만, 역사상이라고 해석해요. 우리나라 말로. 역사상. in history. 역사상.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건 뭐죠, 이거 얘네들이? 바로, 범위죠. 그럼 여기는 무슨 급 써야겠어요? 최상급! 답을 어떻게 하면 될까? The most intelligent person. The most intelligent person. 그렇지, intelligent person. 그렇죠. 그럼 얘는 이 삼음절 이상의 형용사의 최상급. 그래서 the most, 얘들아 봐봐, the most plus 뭘 쓴다고요? 삼음절 이상. 이삼음절 이상. 이상의 형용사. 라고만 쓰면 앞에 이걸 붙였으니까 이게 바로 뭐다? 무슨 최상급. 급? 최상급. 최상급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인텔리전트가 똑똑한, 영리한 이런 뜻이거든?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상의 형용사 앞에는 the most, 최상급 붙인다. 네. 됐죠? 네. 그러면 형용사일 때는 the most를 붙였는데 네. 부사의 최상급일 때는 어떻게 할까? most. 그때는 the를 안 써요. 예를 들면 봐봐, I love you so much. Most. 보세요, I love you most 썼지. 네. 얘가 누구 자리냐면 바로 뭐의 최상급. 부사의 최상급. 얘가 바로 부사의 최상급이에요. 근데 더를 안 붙였죠. 네. 더를 생략할 수도 있거든. 부사의 최상급에는. 그럼 I love you most는 나가 너를 언제 어떻게 가장 사랑한다.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이기 때문에 배웠죠? 부사의 최상급을 쓸 때는 더를 안 써요. 이렇게 여기서는 더를 써야 되죠. 왜 썼어요? 형용사의 최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의 최상급이나 비교급에는 앞에 미안해.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반드시 뭘 붙여야죠? 더. 더를 붙여야 돼요. 이게 빠지면 안 된다고 했지? 네. 근데 부사의 최상급에는 더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번에 21번. 성재야. 네. 다음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 This string is as short as last spring. 자, as short as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Last spring. 자, 이거 우리 as를 보면 뭐가 떠올라요? 원급 비교. 그렇지? 자, 네. as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면 우리가 보세요. 앞에 주어가 나왔고 동사는 몇 형식 동사가 왔어요? 2형식. 2형식. 자, 그럼 써볼게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as 왔죠? 네. as 뒤에는 누가 온다고 했죠? 형용사. 형용사. 부사의 원급. 그치. 그리고 나서 뒤에 s가 나올 건데, 자, 앞에 이렇게 2형식 동사가 왔을 때는 보호 자리니까 누구는 부사. 되고 부사는 안 되고 형용사 돼요. 얘는 되고 얘는 안 된다 했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as가 뭐뭐만큼 이 뜻이니까 해석은 어떻게 했다? 뭐뭐만큼 뭐뭐하다.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됐죠? 네. 아, 맞아요. 자, 이번 봄은 뭐만큼이나 지난 봄, 작년 봄만큼이나 짧다 이렇게 했죠. 이것도 원급 비교이기 때문에 비교 구문이에요. 자, 이것도 봐봐.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죠 방금? 원급 비교 썼죠 여러분들이? 네. 원급 비교도 비교 구문이에요. 그래서 비교의 대상은 같아야 되거든? 네. 그럼 뭐랑 뭐랑 비교했어요? 네. 이번 봄, 올 봄하고 작년, 지난 봄하고 비교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같은 거예요. 네. 자, 한 번 더. 원급 비교는 무슨 구문? 비교 구문. 이것도 비교 구문이에요. 그래서 원급 비교라고 적으시면 되고 비교 구문이다.
보니까 22번 동훈아? 네? 해볼까요? 답 넣어서 읽어보자. We found something interesting on the internet. 자, we found something interesting. Something interesting. Interesting. 자, 왜 이렇게 썼어요? 팀 뒤에, 뒤에, 아, 앞에 일단 주어죠? 네. 얘는 몇 형식 동사야? 3형식 동사. 그리고 목적어 자리 왔죠? 네. 근데 우리가 배운 게 있거든? 네. 뭘 배웠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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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바디, 원으로 끝나는 동사는 형식어가 뒤에서 시키는다. 그렇죠. 띵, 바디, 원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 이 부정대명사는 특징이 뭐라고 했죠? 뒤에서 형용사가 수식합니다. 자,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더라. 투부정사. 이렇게. 또 누구 돌 수 있어?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무슨 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그렇지. 형용사적 용법이 수식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거야? 투부정사 플러스 형용사. 아니지.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이 요거다. 그래서 something 보세요. 띵으로 끝나니까 형용사가 어디 왔어요? 뒤에 왔어요. 그렇게 수식이죠. 그래서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했고 something interesting 해서 어떻게 했어요? 흥미로운 것. 자, 무언가 가속하지 말고 봐봐. 흥미로운 것. 이 띵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얘들아 무슨 무슨 것 이렇게 해석해요. Something interesting, 흥미로운 것. 됐죠? 네. 잘 배워. 다 적었어요? 네. 네, 지금까지 다한 거. 다 발표해. 다 발표해. 다 노트 정리해야 돼요. 네. 다 적었어요? 네. 자, 23번. 시우야? 네. I often take a walk in the park. 자, 여기서 open 색칠해 보세요. 이거 우리 뭐라 불렀어? 빈도부사. 빈도부사. 자, 여기 공간 많잖아? 네. 여기다 빈도부사 위치 써보세요. 빈도부사는 뭐의 뒤, 뭐의 앞에 온다 이렇게 써봐요. 빈도부사는 뭐의 뒤, 뭐의 앞에 온다 이렇게 써봐요. 자, take a walk가 무슨 뜻이죠? 산책하다. 이게 산책하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무슨 동사죠? 일반 동사. 그렇죠. 여러분 썼을 텐데 빈도부사가 어디 온다고요? 일반 동사나 비동사 뒤에 오고 일반 동사의 앞에. 일반 동사의 앞에 와야 되죠. 그래서 앞에 썼다. 그래서 해석도 보면 주어 다음에 보세요. 나는 자주. 지금 보면 주어 다음에 부사부터 했죠. 네. 그래서 나는 자주 공원에서 산책을 한다. 이렇게 했죠.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이 ope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좀 이제 따로 단어도 봐야 되는데 잘 봐. open이라는 단어나 혹은 하나 더 기억하면 좋은데 usually라는 단어가 있죠. 이 뜻이 뭐죠? 보통, 보통 대개 뜻이거든? 그래서 이건 자주 종종이고 이건 보통 대개란 뜻이잖아. 네. 자, 이 단어가 들어가면 항상 현재 시제를 써요. 항상 현재 시제를 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반복을 뜻하거든. 보통 대개 자주 종종도 반복이죠. 네. 그래서 반복되는 일은 항상 현재 시제를 써요. 그래서 반복되는 일은 항상 현재 시제를 쓰니까 여기 take도 현재 동사 쓴 거죠? 네. 주어가 I, we, they, you 했었잖아, 그지? 네. 그럴 때는 동사 원형 쓰는 거 배웠지? 네. 자, 다 적었죠? 네. 다음 24번 시우야. 네.
몇 번 답이에요? 네, 1번, 3번, 4번이요. 자, 1번, 3번, 4번인데 1번부터 좀 볼까요? 네. 오, 왜 나왔을까? 어디 부분? 색칠하세요. 큐트 덤. 이 부분이에요. 자, 이거 우리 어떻게 설명 쓰면 좋을까? 관사. 그렇지. 관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인 거. 됐죠? 괜찮죠? 네. 해석하면 캘리는 오늘 귀여운 강아지를 강아지 한 마리를 보았다 이거죠. 자, 2번은 1번은 맞는 거고. 네. 2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Sometimes가 유한 동사 앞에 하는 게 귀여웠어요. 그렇죠. 자, Sometimes는 무슨 사? 빈도부사. 자, 이는 빈도부사이기 때문에 뭐 앞에 와야 돼? 일반 동사에. 그렇지. 요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에 앞. 이렇게 앞으로 나갔어야죠. 그럼 숨이 sometimes buys things online인데 얘들아 온라인은 품사가 뭐냐면 부사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혹은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자,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미는 온라인상에서 때때로 온라인에서 물건들을 사. 그렇죠. 띵스가 물건이에요. 물건들을 산다. 맞아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2번은 일단 틀렸고 3번은 어디 때문에 나왔을까? 이거는 quite boring. 자, quite boring인데 문장을 좀 보시면 여기 주어죠? 네. 자, was는 이형식 동사니까 보어를 찾아야 돼요. 보어 어디 있어요? boring. 얘가 보어절이에요. 자, 그리고 형용사죠.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얘를 우리가 감정 형용사라고 배워요. 배운 적 있지? 감정 형용사 어떻게 풀어야죠? 배운 적 있나? 아직 안 배웠니? 안 배웠어요. 자, 알려줄게요. 감정 형용사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요. 자, 주어가 나오고 나서 여기 몇 형식 동사냐면 비동사처럼 2형식 동사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누가 나올 거냐면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등장해요. 그럼 감정 형용사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모양인데 이렇게 ing가 붙은 게 있고 pp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쓸지 이걸 쓸지를 결정해야 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면 주어랑 엮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잘 봐. 이게 사람일 경우에는 PP형을 쓰세요. 그리고 이게 주어가 사물이잖아. 네. 그때는 현재 분사 ing를 쓰세요. 그럼 다시 주어를 보니까 더 쉬우거든. 이게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요.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문제는 얘 때문에 나온 건데 quite라는 단어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부사. quite 부사요. 자, 잘 봐. 이거는 요 단어랑 얘랑 조심해야 돼요. 비슷하게 생겼죠? 이건 너네가 알고 있어. 이걸 읽어보자. quiet. quiet. 품사는 형용사. 형용사고 뜻은 조용한. 조용한. 형용사는 니온으로 끝나요. 네. 그래서 조용한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읽어봐. quite. quite. 이건 quiet. 이건 quite. 다르지? 네. 부사고 꽤 상당히. 아, 지극히. 정말? 꽤 상당히. 그래서 누가 그 동요가 되는지 잘 봐.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예요. Pretty라는 단어도 형용사일 때는 예쁜이야. 근데 부사일 때는 똑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 꽤. 상당히. 그래서 꽤 상당이라는 뜻이에요. Quite는. 그럼 여기서 Quite가 부사인데 이 부사 왜 왔을까요? 형용사를 수식하기. 그렇죠. 형용사 수식하려고 나온 거예요. Boring.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 쇼가 꽤 지루했다. boring이 지루하니거든. 그래서 그 쇼가 꽤 지루했다.
그럼 3번도 맞았죠? 네. 그러면 1번 문장 맞았고 3번 문장 맞았고 자 4번 문장은요? 맞았어요. I'll tell you something funny. 아까 우리 했던 거네? 네.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Something funny? 지정대명사 플러스 그거 쓰면 돼요. Think body one 아까 쓴 거 있잖아. 네. 그지? 이번엔 간단하게 Think body one 플러스 형용사라고 씁시다. Think body one 플러스 형용사. 자, 세 번 보시면 something이라는 단어 뒤에 funny 형용사 왔으니까 막 재밌는 거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면 괜찮겠죠? 네. 틀림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것 I'll tell you something funny. Tell 몇 형식이에요? 사형식. 사형식. 그렇죠? 사형식 동사고 I-O 여기는 D-O. D-O. Something funny 재밌는 것. 그럼 내가 너에게 재밌는 것을 말해줄게 이거죠. Something funny를 써야 돼. Something fun 쓰면 안 돼요. 네. 알겠죠? Fun은 명사입니다. 재미. 알겠죠? I have a little problems 나는데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렸을까? 플러그램에 S가 붙었는데 그렇지. 불가사명사. 프로블럼에 S가 붙었다는 건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가산. 자 얘가 가산이죠. 네. 셀 수 있는 명사예요. 네. 셀 수 있는 명사, 특히 복수가산 명사죠? 네. 자, 복수가산 명사가 왔는데 앞에 a little이 아니라 뭘 써야겠어요? A few. 그럼 a few 플러스 복수가산 명사. 품사는 형용사고. 네. 해석하면. 나는 내 여동생과 내 여동생과 약간의 문제점을 약간의 문제가 있어. 몇몇 문제가 있어.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a few 대신에 쓸 수 있는 말 some도 되죠. I have some problems with my sister 하면 되겠죠? 네. 그럼 1번, 3번, 4번은 맞았고 5번은 틀렸죠? 네. 정리하시면 되고 해석까지 정리하세요. 네. 자 다시 한번 5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a few는 이거 정리 한번 다시 써보자. 네. 여기다 써보자. 자, a few는 형용사라서 뒤에 누가? 한 번 더. 복수 가산 명사. 그렇죠? 복수 가산 명사가 나와야 할 자리고 a little은? 불가산 명사. 품사 형용사죠? 네. 얘는 뒤에 불가산 명사가 나온다. 좋아요. 그러면 복수가산 명사랑 불가산 명사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지? S가 붙어 있어. 얘는 뒤에 S가 붙어 있을 거고 안 붙어 있어요. 이건 S가 안 붙어 있을 거다. 해석은 똑같죠? 몇몇의 약간의 이 뜻이죠? 네. 정리하고 24번도 별표해. 혹시 114페이지 전체를. 자, 다음 페이지. 자, 어법상 옳은 거 찾으려고 했는데 도훈아, 네. 네. 첫 문장 볼까요? 첫 문장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자, 색칠해보자. A few money. 틀린 거 같죠? 네. 그럼 좀 써봅시다. 원은 불가사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서 쓰면 좋겠죠? 네. 아까 우리 방금 썼지만 똑같잖아. 네. A few를 쓰려면 형용사라서 수화성명사. 그렇지. 뒤에 그렇지 복수 가산명사를 썼어야 되는데 S가 붙은 거예요. 네. 얘를 썼어야 되는데 틀렸죠? 네. 그럼 이거 말고 뭘로 써야 돼? A little 이라는 형용사를 써줘야 뒤에 뭘 쓸 수 있어? 불가산명사. 그렇죠. 불가산명사를 쓸 수 있어요. 얘는 S가 안 붙으니까. 네. 지금 보니까 money라는 건 셀 수 있어? 셀 수 없어?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지 말고 뭘 써야겠어요? A little. 그쵸? 스펜트 뜻이 뭐지? 형제야 스펜트 돈을 쓰다 시간을 보내다. 여기서 돈을 쓰다가 되겠죠? 네. 나는 어디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약간의 돈을 썼다. 그럼 여기서 a little 대신에 쓸 수 있는 답은 뭐겠어요? 뭐로도 쓸 수 있겠어? 얘도?
썸을 써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썸이나 애니는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썸이나 애니는 뒤에 가산명사, 부가산명사 다 올 수 있어요. 됐죠? I spend some money 해도 되고 I spend a little money in the market 해도 되고요. 같은 네. 말이에요. 해석하면 나는 시장에서 약간의 돈을 썼다가 되죠. 그럼 A번은 틀렸네요. 네. 그치? 자, B번은 Canada is as cold as Russia 나왔는데 자, 두 번째로 보면 as가 나왔어요. 네. 문장 먼저 봅시다. 주어고 동사 이형식 동사고 누구 자리? 보호자리. 보호자리에 뭐가 왔죠? 형용사. 형용사의 무슨 급? 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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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의 원급인지 형용사의 원급인지. 그럼 괜찮죠? 네. B번은 맞는 거야. 그럼 캐나다는 뭐만큼? 러시아만큼 춥다. 춥다. 그럼 B번은 괜찮죠? 네. 자, C번, this movie 주어고 라스트는? 동사예요. 자, 이거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longer는 누구 자리겠어요? 동사, 일형식 자동사 자동사의 자리요. 자, 그럼 라스트는 동사 뜻이 뭔데? 계속하다. 지속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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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C번을 보시면 지금 longer라는 무슨 급? 비교급하고 뒤에 누군가 보이죠? 네. 펜. 보이지? 네. 그럼 이거 무슨 구문? 비교구문. 비교구문. 자, 그럼 여기서는 longer가 뭐의 비교급이에요? 부사의 비교급이죠. 부사의 비교급 뒤에 된 보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이 영화는, 이 영화는 뭐보다? 저 영화보다. 저 영화보다. 이 된이 뭐뭐보다의 뜻이니까 네. 이 뒤에 거보다예요. 네. 그럼 저 영화보다. 그렇지? 대명사니까 데려와야죠? 네. 자, 이 영화는 저 영화보다 더 길게, 더 오래 지속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화는 저 영화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그렇게 쓰세요. 더 오래 지속된다. 자, 이 영화는 저 영화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썼어요? 네. 자, 그럼 C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죠? 자, 이번에 D번 I do rarely go rarely to the park for jogging 나왔는데 rarely 새끼를 보고 자, 우리가 rarely는 빈도부사. 빈도부사 뜻은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뜻을 쓰시고 여러분들이 빈도부사의 위치도 써주세요. 뭐의 뒤, 뭐의 앞인지. 자, 그럼 go가 일반 동사니까 네. 빈도부사 어디 쓰면 되겠어요? go 앞이요. 그럼 I rarely go to the park for jogging. 해석하면 도우나 나는 조깅 좀처럼 조깅하러 공원에 가지 않는다. 그 공원에 좀처럼 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나는 조깅하러 그 공원에 좀처럼 가지 않는다. 나는 조깅하러 그 공원에 좀처럼 가지 않는다. 자, 그럼 D번은 틀렸어요. 자, Collins hat 좋아하죠? 네. Is more nice than 맞아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 More nice? Nicer. 그쵸. More nice가 아니고 Nicer than 써야죠. 이건 2, 3분절 이상의 형용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Nicer than mine.
그리고 마인의 이름은? 소유대명사. 그쵸? 소유대명사. 그러면 이거 두 단 누르면 뭐겠어요? My hat. 그쵸? 그럼 해석해보자 이제. 콜린스의 모자는? 콜린의 모자는 나의 모자보다? 나의 모자보다? 더 낫다. 더 좋다. 더 좋다. 자, 콜린스의 모자는 내 모자보다 더 좋다. 틀렸네요. 답은 1번. 노트 정리하세요. 네. 시우예? 아, 네. 26과 첫 문장. 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자, 어딜 보고 푸냐면 suddenly 색칠해보세요. 자, 첫 번째 있는 문장을 보면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오고 콤마가 찍혔죠. 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문장이 왔는데 여기는 부사가 하는 일은 뭐죠? 문장 전체 수식. 문장 전체 수식. 그럼 틀린 거 아니죠? 네. 자, 다시 한번 여기 부사가 왔고 콤마의 상징 보이지? 콤마가 부사 상징이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 suddenly가 부사가 나온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괜찮죠? 여기 형사 왔으면 틀렸을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 sudden 그냥 하면 틀리겠지? 네. 첫 번째 문장은? 맞았다. 어, 맞았어요. 해석을 해볼까 시우에? 갑자기 그는 계단에서 떨어졌다. 떨어졌다. Fell down은 어디에서 떨어졌다, 그죠? 그래서 계단에서 떨어졌다, 뭐 계단에서 굴렀다. 구르는 건 roll down을 쓰면 돼. 자, 떨어졌다고 맞겠죠. 두 번째 문장은요? 두 번째 문장도 맞았어요. Take off인데 어디 색칠할까? Often 색칠하세요. 자, 얘 위치를 잘 보니까 뭐 앞에 왔지? 일반 동사에 그쵸. 일반 동사 앞에 왔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비동사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럼 구조 보면 얘가 주어고 자, feel은 무슨 동사? 감각 동사라고 배웠고 여기가 보어 자리죠. 네. 그 해석은 뭐뭐하게 느끼다. These days는 요즘이라는 뜻이에요. 부사예요. 자, 해석을 좀 해보자, 도훈아. 케이트는 요즘 요즘 자주 피곤하다고 느낀다. 케이트는 요즘 자주 피곤하다고 느낀다. 케이트는 요즘 자주 피곤하다고 느낀다. 잡았어요? 네. 그럼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죠? 자, 이번엔 Jill is much kinder than Tracy. 맞아요? 맞아요. 어딜 보고? Much kinder than 까지 보고. Much kinder than. 자, 이 중에 much. 얘 때문에 나온 거죠. 자, 우리가 뭐라고 적으면 될까? Much. Much. Even. Far. A lot. Plus 무슨 급? 비교급 than. 그럼 얘네들은 이 다섯 개는 왜 왔어요? 비교급 강조. 그렇죠. 비교급 강조. 해석은? 훨씬 더. 그래서 훨씬 더 뭐뭐하다, 그렇죠? 네. 뭐뭐보다 훨씬 더 뭐뭐하다 이건데. Jill is much kinder than Tracy니까 Jill은 누구보다? Tracy보다 훨씬 더 친절하다. 훨씬 더 친절하다. 그럼 이것도? 맞아요. 맞았죠? 네. 그리고 우리 안 썼지만 또 한 번 써봅시다. 베리는 뭐? 그렇죠. 이 자리에 베리는 안 되겠죠? 네. 자, 베리는 무슨 급? 원급. 원급 강조. 베리는 올 수 없어요. 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Andy didn't put many salt in his soup. 나는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 맨 솔트가 불가사명사에서 멋지를 써야 돼요. 그렇죠. 이 솔트는 S가 안 붙어 있죠? 네. 이게 불가사명사예요. 불가사명사니까 many가 아니라 뭘 써야겠어요? 멋지. 멋지를 써야겠죠. 또 정리해 보면 many인데 형용사야. 네. 자, 형용사의 many는 뒤에 뭘 써요? 복수 가산 명사. 그렇죠. 복수 가산 명사를 쓴다. S 붙어야죠? 네. 그리고 much는 형용사인데 뒤에 불가산 명사. 그렇죠. 불가산 명사를 써다라. S 안 붙고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건 뭐였지? some, any 말고, 많은 얼라도, much of 그치, lot of나 또는 얘하고 똑같은 lots of 얘네들은 뒤에 두고 상관, you see 자, 복수 가산 명사 와도 되고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와도 되고 둘 다 만원이라 뜻인데 얘네들은 요거 둘 다 와도 상관없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럼 해석하면 앤디는 그의 수프에 많은 소금을 넣지 않았다겠죠. 그렇죠? 네. 마지막 거. 자, 여기 색칠해 보면 틀렸죠? 네. 자, 이거 틀렸고 틀렸네. 자, 이거 설명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띵과 띵만 쓸 수 있죠? 네. 그거 쓰면 돼. 띵, 바디 원, 플러스 형용사만 씁시다. 그러면 anything new? 왜 something을 안 쓰고 anything을 썼지? 부정. 아. 응? 왜 something 안 쓰고 anything을 썼어요? 얘들아, some은 뭐 할 때 쓴다고 했어? 긍정문. 평소문. 뭐 긍정문, 평소문 또 권유문에 쓰는 게 썸이라고 했고요, 그죠? 네. 애니는 뭐 할 때 쓴다고 했어? 의문문이나 부정문. 자,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쓰는 게 애니인데 지금 무슨 문장인데? 의문문. 그렇죠? 네. 그래서 애니 쓴 거, anything, something 안 쓰고. 네. 그럼 did you hear anything new?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Anything new? 새로운 것이죠. 네. 아, 그럼 새로운 것을 들었어? 그거지. 자, 그러면 3개 맞았으니까 3번. 이거는 anything하고 new를 바꾸면 되죠? 네. 자, 27번 성재야.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자, my cat 주어죠? 네. can jump인데 jump는 일형식 자동사예요. 그럼 봐봐. 주어가 왔고 jump만 써볼게. jump가 일형식 자동사라고 했으면 문장 끝나야지. 네. 그럼 여기 뒤에 누가 와야죠? 부사. 부사가 올 자리예요. 그래서 이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가 오겠죠. 네. 자, 일단 하일리는 품사 뭐야? 부사. 그럼 맞는 것 같긴 한데 봅시다. 우리가 하일리는 부사긴 부사인데 뜻이 뭐라고 했죠? 그게 이게 매우라고 매우. 했지, 매우. 네. 그럼 이거 말고 하이는 높이도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이 중에 부사 써야겠죠? 네. 부사의 하이는 뜻이 뭐야? 높이, 높게. 높이, 높게 쓸 수 있죠? 그럼 내 고양이는 공중에, 인디어고 공중에거든? 네. 공중에 매우 뛸 수 있다요? 높이 뛸 수 있다요? 높이 뛸 수 있다. 그렇죠? 높이 뛸 수 있으려면 하이가 아니고 하이. 하이로 바꿔야겠죠. 틀렸어요. 그렇죠? 해석할 정하나? 내 고양이는 공중에 높이 뛸 수 있다.
내 고양이는 공중에 높이 뛸 수 있다. 내 고양이는 공중에 높이 뛸 수 있다. 적었어요? 네. 자, 28번. 시우야? 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왜요? 그냥 슈발이 불가능한데라서 필드는 밑에를 써야 돼요. 자, 아까 그럼 우리가 기억해보면 좀 더. 아까 우리가 봤던 건 솔트였죠? 네. 자, 이번에 슈가. 자, 얘네들은 우리가 물질 명사라고 해요. 물질 명사라고 문법에서 좀 부르는데, 얘네들이 바로 불가산 명사입니다. S가 안 붙죠? 그러면 답을 어떻게 했다고? Little. 휴가 아니고, little. 그죠? 네. 자, 우리가 few하고 little의 차이도 알아야 되니까, few는 형용사. 뒤에 누가 나와? 복수가산명사. S 붙을 거고. 그 다음에 little은요? 품사가 활용사, 형용사고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를 쓰겠죠? 네. S 안 붙어요? 네. 근데 해석은 좀 다를 텐데? 어떻게 해석하지? 이번 해석이? 거의 없는 얘도 해석은 같아요. 그럼 보자. 이 케이크는 has few가 아니고 뭐로 바꿨다고? little로 바꿨다고 했죠? 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이 케이크는 설탕이 거의 없다. 없어서 comma 써 보이죠? 네. 그래서 it's not very sweet. 케이크는 매우 달지 않다. 그 케이크는 많이 달지 않다. 매우 달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설탕이 없어야겠죠? 네. 이 케이크는 설탕이 거의 없어서 매우 달지 않다. 됐어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별표. 이 케이크는 설탕이 거의 없어서 매우 달지 않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네.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포스트잇 붙여서 네.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뭐가 있다고 했냐면 few가 있고 a few. 그다음 little이 있고 a little. a little이 있다고 이렇게 포스트잇을 따로 만드세요. 자, 그럼 이렇게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구별했단 말이지? 네. 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은 어떻게 구별했죠? 왼쪽과 오른쪽. 이 왼쪽 것들은 다 퓨잖아. 네. 얘네들은 뭐 할 때 쓴다고 했어? 셀 수 있는 거. 그래서 정확히? 복수가산명사. 그치. 복수가산명사일 때 뒤에 요게 왔을 때 쓰는 게 퓨나 어퓨예요. 그럼 리틀과 리틀은 뭐 할 때 써? 불가산명사. 그쵸? 불가산명사일 때 쓰는 건데 S가 안 붙어있다. 그럼 위하고 아래는 무슨 차이예요? 긍정문이나 부정문. 자, 얘는 긍정으로 해석하는 거고 얘는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 해석이 여기 있는 것들은 있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있다 이건데 그냥 있다로 해석하시는 거고 퓨나 리틀 어떻게 되겠죠? 없다. 원래 거의 없단데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거의 없단데 부정문으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 전화냐? 밖에 전화, 밖에 소리야? 네. 아, 그래? 다 적었어요? 네. 바꿔. 진동소리가 이렇게 큰가 했어? 자, 그 다음에 29번.
자, 이거 두문아. 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죠? 뭘 칩이냐, 치퍼예요. 어. 자, it's more cheaper. more cheap이 아니고? cheaper. it's cheaper. 그래서. 뭐 플러스 이상분들 생각해보자. 자, 그리고 지금 보면 not, as, as가 보일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not, as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as죠? 네. 자, 이렇게 not이 붙었을 때는 잘 봐. 이렇게 not이 붙었을 때는 여기 as 대신에 so를 써도 돼요. 그래서 not, so, as라고도 얘기해요. 해석은 어떻게 할까?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 그쵸. 뭐뭐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요.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다. 그럼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이 카펫은 저 카펫만큼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카펫은 저 카펫만큼 좋지 않다. 하지만 더 좋지 않은데 더 저렴하다. 더 싸다. 이거예요. 해석됐죠? 해석까지. 네. 자, 이 cheap이라는 형용사는 이 삼음절 이상의 형용사가 아니죠. 네. 그래서 그냥 er를 붙이면 돼요. 별표고 정리하시고. 자, 30번. 자, 거기서 틀린 거 찾으려고 했는데. 시우유? 네. 어디가 틀렸어요? 일단 드라이브스 유저리. 유저리를 어디에 써야 되죠? 드라이브스 앞에요. 드라이브스 앞에 써야죠. 네. 왜요? 왜냐면 빈도부사이기 때문에.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의 앞. 쓰면 돼요.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의 앞에 온다.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의 앞에 온다.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는 보통? 아빠는 보통 천천히 차를 천천히 운전한다. 아, 그렇죠? 아빠는 보통 차를 천천히 운전하신다. But today, 하지만 오늘, he was very late. 그는 매우 늦었다. 아, 자, 일단 late 품사부터 얘기해 볼까요? 형용사요. 형용사인데. 이게 very가 붙었네. 그래서. 맞아요? 아니.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이거 원급이잖아. 네. 어, 이거 원급이에요. 원급이니까 배를 쓰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네. 어. 하지만 오늘 그가 매우 늦었다. 자, he had to drive인데. 네. 자, had to drive를 이렇게 밑에 쳐보고. 네. had to 동사 원형. 뜻이 뭐야? 뭐뭐 해야 했다 이건데. 네. 자, 이 투부정사라는 게 준동사예요. 이 준동사는 뭐의 수식을 받을까 이거거든? 네. 자, 형용사와 부사 중에 누구의 수식을 받을까요? 부사. 부사의 수식을 받아. 근데 지금 요 단어가 왔죠? 네. 일단 틀렸네? 네. 왜 틀렸지? 패스트는 단어가 없어요. 자, 패스트는 부사와 형용사와 부사가 쓰세요. 패스트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다. 패스트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다. 그래서 fast라는 말은 없고 fast를 쓰면 되는데 이 품사가 뭐예요? 부사예요. 그래서 앞에 to drive 수식하는 거예요. 그럼 해석하면 그는 빠르게 운전해야 했다. 됐죠? 네. 자, 마찬가지 해석까지 정리하시고. 31번.
성재는? 네. 첫 문장. I had a greatly vacation. 맞아요? 아니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greatly가 부사여서. 얘 뭐야? 관사. 관사랑 명사 사이에는 형용사. 그쵸. 형용사가 올 자리죠. 네. 형용사가 올 자리인데 틀렸네. 어떻게 하면 돼? ly를 빼요. ly를 빼면 되죠. 그럼 I had a great vacation 이렇게 하면 되죠? 해석은 나는 멋진 휴가를 보냈다 이거예요. vacation이 방학이라는 뜻도 있고 휴가라는 뜻도 있어요. 자, 나는 멋진 휴가를 보냈어. I traveled through Europe. 나는 뭐 했어요? 나는 유럽을 여행했어 이거예요. That sounds amazing. Sounds 무슨 동사? 감각동사. 자 보세요. Amazing 자리도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감정 형용사예요. 근데 주어를 보니까 사물이거든? 그쵸? 사물이니까? ing 괜찮죠? 네.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that sounds amazing. 놀라운 것처럼 들린다. 놀라운 것처럼 들린다. 그러니까 sounds 형용사는 뭐뭐 하게 들린다. 놀랍게 들린다. 뭐 놀라운 것처럼 들린다 이렇게 하면 돼요. Where did you like the most? 나는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을까요? 네.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어디가요? The most. 자 여기에서 더는 생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생략해서 써요 원래. 네. 그래서 Where did you like most? 해도 되고 Where did you like the most? 그래서 부사의 최상급이라고 써주세요. 부사의 최상급. 자, 부사의 최상급에는 덜을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물어볼 때 뭘로 물어봤냐면 무슨 급으로 물어봤어요? 물어볼 때 무슨 급으로 물어봤어요? 최상급. 물어볼 때 최상급으로 물어봤죠? 네. 그럼 대답할 때도 최상급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of all 범위가 있네요. 범위가 보이죠? 네. 그러니까 최상급 써야 되는데 네. The more beautiful 맞아요? 아니요. 어떻게? The most beautiful. The most beautiful 써야죠. 그래야 얘도 최상급이 돼요. Switzerland, 스위스였어. 스위스가 모든 나라들 중에 그렇죠?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였어. 그래서 뭐뭐 중에서 라고 하는 거죠? 오브가? 모든 나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였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해석까지? 네. 자 32번 마지막 문제예요. 도훈아? 네. 맞아요? 틀려요? 자 첫 번째 문제 My friend Juan is the most smart girl in the class. 보이죠? The most smart가 아니라 smartest예요. 자 일단 뒤에 뭐가 보이죠? 범위가 보여요. In that class라는 범위가 보이니까 무슨 급으로 써야겠어요? 최상급. 그러면 the most smart girl 맞아요? 아니요. 틀렸죠? 네. smartest. 어떻게 바꿔야 되지? smartest. the smartest. 그치. the smartest girl 써야죠. 최상급으로 썼죠? 자, she's also the funniest. 맞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funniest에서 y가 아니라 e로 바꿔야 돼요. 그대로. 그쵸? 네. 스펠링이 틀렸죠? 네. 스펠링이 틀렸죠? 어떻게 바꾼다고? 아, y를 i로 고쳐요. 그러면? funniest. funniest. 해석이 어떻게 돼? she's also the funniest 하면? 그녀는 또한? 그녀는 가장 재미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또한 가장 재미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자, she tells us much funny stories. 맞아요? 아니요. 뒤에 story s 붙은 것 쓰니까. 네. 이건 가산이죠? 네.
그럼 much 쓴 거 맞아요? 아니요. 뭐 써야겠어요? many로 고쳐야 돼요. 여기를 many로 고치거나 아니면 s를 빼줘. a lot s를 빼버려? a lot of나 혹은 lots of를 쓰면 되겠죠. 그는 우리에게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말해주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다 별표지. 다 별표고요. 모든 것 다. 그럼 여러분들이 114페이지, 115페이지. 115페이지 노트 정리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숙제 정리하시고, 그다음 단어. 단어. 17, 18. 17, 18. 단어 17, 단어 18. 그리고 독해도 우리 어디까지 나갔죠 저번에? 1페이지만 나왔어요. 프린트 아직 남았죠? 바로 네. 찾아져 있고요. 네. 그대로 그럼 가져오시면 돼요.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그럼 이 단어 시험은 오늘? 이거는 나도 가세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인데. 얘들아 저기 뭐지? 네네. 특강. 특강 토요일까지 정리해서 쌤한테 네. 그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돼요. 네. 수고했어요. 제가 진짜 실행 카톡에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밴드 데이 메시지라고 문자 메시지거나 아니면 어머니한테도 되고. 아 네. 쌤 전화번호 써줘. 아 네. 어머니 아실 거야? 어? 이거 작년 거네요. 어휴.